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 그리고 한 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맥스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프롬퍼스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며 2차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며 SK하이닉스, 한양디지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MC넥스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재 팀장님, 어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3천이 바로 코앞인데요. 오늘 어떨 거로 보십니까? 사실 일단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오늘 시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딱 3,000포인트 전까지 바짝 붙여놓고 끝냈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인 좀 이제 매물이 살짝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갭 상승을 통해서 지금 여태까지 코스피 흐름을 보면 금요일, 목요일 날 최저점, 즉 10월 10일에 최저점과 근접하게 지난주 목요일에 갖다 붙여놓고 지금 바닥 두 번 찍어놓고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매물권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을 통해서 돌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00선보다는 이 3,005선, 즉 3,005포인트 정도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갭 상승을 주면서 3,005포인트 이상 올려놓고 시작하면 어느 정도 상승 출발을 예상할 수가 있고 3,005포인트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살짝 조정받고 오늘 종가쯤에는 보합 정도, 즉 약보합 정도 마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005포인트 이상 시작을 하게 된다면 3,012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05에서 3,012포인트 이 사이가 지금 매물이 좀 가장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12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살짝 반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승 쪽에 약간의 희망을 두면서 무게를 두고 있지만 거의 보합에서 약간 오르고 내리는 수준에 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뭐 금요일, 월요일, 뭐 오늘까지 상승하면 3일째까지 너무 뭐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오늘 뭐 조정을 받더라도 큰 추세는 이제 상승으로 완벽하게 좀 돌아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를 이어가다가 마찬가지 어제 코스닥도 돌파가 안 되던 그 박스권 상단을 갭상승을 통해서 돌파를 주고 거의 어제 장 끝까지 상승을 시키면서 추세를 유지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추세를 살릴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오늘 뭐 갭하락 시키지 않고 출발만 한다면 코스닥 역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도 그냥 개파력을 줘서 그냥 오늘 한번 누르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시작이 된다면 뭐 보합 정도의 흐름이 전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일본 그리고 중국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추세에서는 지금 반등을 이제 좀 시작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재 팀장께서는 3,005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 3,005포인트 이상에서 시작이 되면 상승장, 그리고 3,005포인트 밑에서 출발이 되면 하락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련 대리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장 혼자세를 끝났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3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에 3일 연속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긴 추세로 보면 2,9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박스권 여부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공격적인 투자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보시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반등을 주고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쓰신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르거든요. 언젠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상승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 3,050포인트를 좀 넘어서면서 그 다음의 흐름을 또 준비하는 흐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탈피했다라기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는 종목이라든가 업종 그리고 모멘텀이 지속되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 뭐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 또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그 인프라 투자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이번 주에는 내일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지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관심주들을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관심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격적인 투자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재 팀장님, 프롬퍼스트에 관심 가지고 계시네요. 네,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뭐 추세가 시장과 대비했을 때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적으로 놓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뭐 플라스틱 배관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포스코라든지 뭐 롯데건설, 뭐 그린 CNN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이 매출처를 좀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 포인트 이 건설사 쪽에 납품하는 업체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부분에 투자에 뭐 지금 오늘 서명이 드디어 통과가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인프라의 주요 핵심은 결국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세부하게 보면은 뭐 교량이라든지 도로 아니면 이런 즉 건설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많기 때문에 이 건설 쪽 납품 업체들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배관제 업체 인프롬파스트도 충분히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인프라 보험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간 부분 때문에 수요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건설사 쪽이라든지 이 건자재 납품업체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모두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파이프라든지 이음관 등 이제 급수나 운수 쪽 업체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에서 뭐 건물을 올린다든지 아파트를 올린다든지 했을 때 무조건 들어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설비 도입이 되면서 이 제품 불량률도 굉장히 좀 낮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의 퀄리티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재료의 이 수율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살짝 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 뭐 모멘텀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롬퍼스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국내적인 좀 이슈가 더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이제 세종 의사당을 건축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로도 납품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이 매출 확보가 더 진행되는 만큼 이번 이 세종 의사당에서도 이 관련된 호재의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온다면 이 프롬파스트도 반드시 묶여서 올라갈 종목이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관자재 업체인 프롬퍼스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세종시 관련 정책 이슈도 이익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대리님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인 맥스트입니다. 맥스트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정보와 연결시키는 AR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엔진을 기반으로 산업용 AR 솔루션 AR 개발 솔루션, 공간 기반 AR 콘텐츠 플랫폼, AR 디바이스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넥스트의 AR 플랫폼은 개발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AR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사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약 12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약 7000개의 앱을 런칭했습니다. 수익 모델은 앱당 비용을 부과하고 앱 다운로드 횟수가 10만 다운로드 이상이면 엔터프라이즈 모델로 적용하면서 7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수수료를 부여합니다. 이런 AR 플랫폼뿐만 아니라 공간 기반 AR 콘텐츠 플랫폼에도 적용 중인데요. 현실 공간의 가상 정보를 시각화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코엑스 그리고 코엑스 200만 제곱미터를 메타버스 플랫폼화하고 있고 그리고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박물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사용자의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동선이 포함된 타겟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이런 이제 부분에서의 이제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이 가속함에 따라서 넥스트의 동반 성장도 기대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단타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홈런을 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 수혜가 예상되는 맥스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